자, 오늘 라오디게아의 책망의 말씀 계속 이어서 특별히 오늘은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장 17절 말씀 읽으실 때에 한번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 한번 주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이제 계략적으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것이 맞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데 저희가 늘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략적으로 아 역사적 배경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야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딱 잡혀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혹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줄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 우리가 유추한 내용과는 조금 더 깊은 은혜를 또 어떨 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7절 말씀이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보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일단 부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하는 건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금융가 그리고 의사, 사업가들 이제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주요 경제인들이죠. 그러니까 금융사업 그다음에 또 유명한 의대가 있었고 또 안과가 유명했다고 하는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또 이런 그 블랙우를 하는 이런 사업가들이 많았다고 해서 이러한 성도들의 어떤 경제적 상태가 부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이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브라이언 K. 블라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도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를 추가해서 이제 해석을 주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요하나 신앙적으로는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로 스므나 교회와 정반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지금 3장 17절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특성은 앞에 나왔던 스므나 교회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완전히 반대인지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지금 반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네가 부유하다, 우리가 내가 부자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다,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스므나 교회에는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 너의 삶이 궁핍하고 참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반대인지는 조금 더 후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서머나 교회에서 말하는 부유하다고 하는 것과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할때 부유한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부유한 것은 이 부유한 내용이 서로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물질과 영적 영적으로 부유한 것 그렇죠. 하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결국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함, 부요함, 이것은 전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보다는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 훨씬 더 예수님께는 지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주된 메시지의 기본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좀 그 있는 건재에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는 일을 할 때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공의 참된 믿음. 바로 라오디게아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어떤 물질적인 성공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스머나와 빌라델비아가 겪은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란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가 겪었던 내부적인 갈등을 라오디게아는 겪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표현 더불어서 또 어떤 이 부유하다고 하는 표현이 영적으로 평온한 상태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에 보면 이 에베소나 버가모나 도아디라가 겪었던 내부 갈등이 있죠. 뭐 니골라당, 발람 뭐 이러한 그 교회 내에 이런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좀 이런 의견 충돌이나 갈등 같은 게 있었죠. 바로 이 세 교회. 그러나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것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 이러한 교회가 겪었던 내부적인 갈등이 없었다. 그리고 또 스머나 교회처럼 이 순교의 상황에 처한다든지 외부적인 핍박, 압박 또 이러한 것들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교회들의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어떤 갈등의 요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교회의 상태가 분위기가 좀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이 부요함에 경제적인 것 더불어서 추가로 부요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부유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한 그 성도들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지는 곤고와 가련과 가난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곤고와 가련과 가난 왜 비슷한 곤고는 무엇이고 가련은 무엇이고 가난은 무엇이야 지금 한글 번역해 보면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죠. 다 그 비슷한 말 같은데 왜 이런 비슷한 말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조금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하다고 하면 되죠. 그냥 우리가 이제 아 부여 물질적으로 부여한 것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면 그냥 쉽게 그냥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글 번역에 곤고와 가련하고 또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또 그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하면서 우선 뭐 헬라어 자체를 볼 필요는 없고 구조를 이 지금 헬라어 본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조와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헬라어 3장 17절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헬라어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 앞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인가 하면 충고한다. 내가 지금 너희를 충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안 나타나 있죠. 한글 번역에는. 그런데 이게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데 권면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겠습니까? 책망하는 뭔가 잘못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권면하는데 그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두 가지의 뭔가가 잘못이다. 큰 그룹이. 그래서 이두 가지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빨간 지금 단으로 된 동사입니다. 레게이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또 무엇의 문제가 있냐면 밑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은 이거 오이다스라고 하는 것은 노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두 개가 동사가 엔드라고 하는 이 카이를 의미하는 접속사로 되어 있지만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엔드의 의미도 있지만 바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지금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사입니다. 지금 너희가 말하는 것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내용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에도 보면 무엇이 있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am이라고 하는 동사는 I am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비동사. 그래서 나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자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접속사로 되어 있는 엔드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현재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많은 물질들을 이 프로퍼티를 많은 재산을 지금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과거로부터 해서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지금 얻은 게 많아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모르고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일렬로 쭉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다섯 가지의 주어가 뭐냐면 수라고 하는 너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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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라고 지금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플라이포라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곤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바로 가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있는 단어는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눈멀고 다섯 번째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일렬로 해서 지금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를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한다고 하는 것과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할때 너희와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의 상태를 나타낸 너희는 전부가 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분명히 복수이죠. 열애병이니까. 그런데 그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헬라어 좀 용법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보시고. 그렇다면 여기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탈라이프로스, 곤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연 곤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는, 그럼 도대체 곤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세 가지를 계속 연달아서 사용하고 있을까? 그럼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 곤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로마서 7장 24절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곤고하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곤고한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누가 나를 건져 아멘.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4절에도 역시 이제 한글로는 곤고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곤고한 것입니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곤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는
공고한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공고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탈라이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번역, 이거 단어 헬라어 사전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miser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하고 굉장히 처참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곤고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miserable,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데 성도에게서 처참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현재 이 성도의 상태가 보니까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7장 24절의 표현을 빌게 되면 그러니까 아 너는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국 이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너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엘레이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가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성경을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자, 어떤 자가 불쌍한 자입니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도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사용되는 단어와. 자, 불쌍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삶만 있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삶뿐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삶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뭐 누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불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라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너희는 참 불쌍한 존재다.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뭐 잘 지내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곤고하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납니다. 앞에 나와 있던 것은 지금 상태가 뭐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만 지금 쫓고 있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삶만을 쫓고 있어. 그런 세상의 삶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가련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것과 가련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포토옥스, 가난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포토옥스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바로 거지입니다.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글 번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뭐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푸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즉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죠. 굉장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추가로 지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부유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공고하다. 너희 상태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너희는 지금 세상의 삶만을 쫓고 있어. 너희는 지금 무언가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종합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 부유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곤고와 가련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언가가 지금 부유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태,
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과는 좀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함과 대조적으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세상에 산만을 쫓고 있는 상태, 그리고 무언가가 추가로 너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에 산만을 쫓아가는 삶,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 부유함,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것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회개와 같은 영적으로 온전한 영적 거듭남이 지금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세 단어, 곤고하다, 가련하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유한 것과 대조해서 영적 가난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묶는 이유를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블라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3장 17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 세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거, 벌거벗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신학자는 세 가지로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회 상태를 반영한 비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3장 17절 전체가 무엇인가 하면 라오디게아의 어떤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았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유명한 어대와 안약이 유명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블랙울의 아주 좋은 의복, 고급스러운 의복을 생산하는 주요 생산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병 안과와 이 안약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블랙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부유함과 나머지 세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세 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부유함의 대조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영적 가난함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다섯 가지지만 세 그룹으로 바로 해석을 한 것은 말하는 의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라오디게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디 파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조금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특산품에 의한 부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진정한 부의 비교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부터 얻게 되는 영적 부요함을 말하겠죠. 바로 그것을 대조적으로 비유한 것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삶,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신앙의 비효율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진정하게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데 지금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의 결과인 그렇게 막 이렇게 풍요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 비효율적인 교회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동의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수긍이 가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키워드인 눈먼 것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눈먼 것.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볼 수 없다죠.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서 눈이 멀었다, 볼 수 없다, 무엇을 볼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추론만 되죠. 아,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가능성. 아, 뭐 영적 눈이 멀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은혜가 되는데, 그럼 과연 눈이 멀었다고 하는 표현,
눈이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표현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나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답이 보이게 되고 은혜가 깊어집니다. 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질 수 있겠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맹인. 맹인이 바로 눈먼 자죠. 눈먼 자입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못 보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옛날에 있었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맹인이다, 영적으로 뭔가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브로드하고 제너럴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맹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아, 이렇게 하면 너는 지금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죠. 또 성도들에게 물으면 아마 100이면 100다. 너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잘 기억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역시나 그렇다고 대답하겠죠. 분명히.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아,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렇게 대답할 텐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본인들은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히 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할 리는 없죠. 그런데 망각했다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는 것은 무언가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9절 제일 처음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래서 맹인을 바로 못하고 있습니까? 정의하고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야. 그런데 그 맹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한 자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과연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망각하고 있나 아니면 잘 기억하고 있나, 나는 과연 그럼 눈먼 자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서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내가 지금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후서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무엇인지 여기서 이런 것이 없는 자라고 할 때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 것들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온. 예, 몇 가지예요? 무엇 무엇입니까? 8가지요. 얘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없는 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망각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을 눈먼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눈먼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해지죠.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전부 다가 연관이 되어 있죠. 여덟 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덟 가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게 되면 무엇이 있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덕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덕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무엇이 있게 되냐면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절제가 생기고, 절제가 있으면 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경건하게 되고, 또 경건하게 되면 형제 간의 우애가 저절로 있게 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사랑이 실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여덟 가지로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이 여덟 가지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해 보면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예인가 하면 믿음이 올바로 서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알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왜 그것을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지금 계속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런하게.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덕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내가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나는 결심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덕이 있어야 되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식이 충만해야 되죠. 모든 성도들이 다 절제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를 사랑하고 또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실상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입으로 내가 그냥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하는 행위, 어떤 행위 한 번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성도들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 생겨납니까?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바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러한 열매가 없는 자는 무엇이에요? 바로 맹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죠.
믿음의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자, 성령의 열매를 읽을 때 성령의 열매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열매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무엇이 지금 베드로후서에 있는 8가지 열매와 8가지 내용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피납과 호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죠? 자, 네. 순서가 다릅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는 제일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건 제일 처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자, 베드로후서에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마지막에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이 단계는 누가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시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덕이 있어야지, 내가 지식을 쌓아야지, 절제해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시면 잘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가 결론적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후서에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가 사랑으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이시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보게 되면 그 삶이 어떤가 하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죠. 이거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희락과 화평 같으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뭐 덕이라든지 우애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자비는 덕이겠죠. 뭐 양선이 덕이겠죠. 자비, 뭐 절제,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같은 내용들을 지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앞에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페이스풀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믿음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거의 다 표현하는데 유독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만 매칭이 잘 안 되는 단어가 지금 갈라디아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도 믿음의 한 부분으로 페이스풀한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라면 당연히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그러한 열매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눈먼 자다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우리가 좀 묵상하고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역사적 비유로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럼 그 비유는 그걸로 사용해서 이제 비유라 표현을 썼지만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벌거벗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벌거벗은 것인지. 기르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유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왜 그런 이야기를 대화할 때, 야, 내가 참
막 뭔가 이렇게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할 때, 야, 내가 참 벌거벗은 것 같아. 내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다 알려졌을 때 우리는, 야, 벌거벗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너희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가 다 알려지게 되고 그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에 보면 나훔서 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결국 이것도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그런 모든 치부를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부를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겠다고 하는 바로 이런 유사한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29절에도 보면 네 모습은 참 화려하지만 결국은 벌거벗은 알몸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29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동일한 에스겔서에 보면 16장 7절에도 역시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과 같다. 보기에는 막 좋아 보이지만 결국 벌거벗은 알몸과 같다라고 에스겔서 16장 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단어로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사무엘상 20장 30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렇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유사한 표현이 미가스에도 나옵니다. 미가스 1장 8절에도 보면 미가스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것도 역시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표현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의미,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삶들은 결국은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에 생명책 말고 또 펴져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벌거벗은 것 존재. 너희가 바로 그런 것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아닌 다른 세상과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날 때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벌거벗은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지금 책망하고 계신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우리의 책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잘 명심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